안녕하세요. 스카이문입니다. 한강 선정민군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째입니다. 평생 아물지 못할 큰 고통을 당하신 소년님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2년 전 저는 아들을 찾는다는 소년님의 블로그에 이끌려 한강 사건에 합류하게 됐고 그의 여름을 꼬박 나들목 CCTV를 분석하며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아비 입장에서 소년님의 고통을 통감했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작은 실수도 사건 해결에 누가 될 수 있기에 나름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증을 반복하며 CCTV를 분석했습니다. 몰두 끝에 마침내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CCTV에 감춰진 비밀을 풀 수 있었고 깊은 마음으로 한강종합분석보고서 영상을 만들어 소년님께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나 소년님은 제 결과물을 마치 개밥에 도토리 보듯 차갑게 외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동석자는 살인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민이를 도와 살인자와 싸운 조력자였다는 제 보고서 결론에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해 여름 내내 흐릿한 CCTV와 사투를 벌인 결과물이 이런 지하에 내동댕이 쳐지는 걸 보며 무척 참담했었습니다. 당시 한강판은 우후죽순처럼 몰려온 유튜버들이 3-3일 추론을 세우고 동석자를 살인범으로 거세게 몰아가던 때였습니다. 나들목 CCTV에서 달랑 오려낸 3-3일 토막 영상은 10초 정도로 짧았지만 역동성은 군중의 말초심령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선동된 군중은 확정편향에 빠졌고 동석자를 살인자로 확정하고 마구 돌을 던졌습니다. 소년님도 법영상 전문가를 동원해 분석한 3-3일 영상을 파워블로그의 섹션 메인으로 고정하고 연일 동석자를 압박하셨습니다. 3-3일 추론에 반기를 든 제 채널은 단박에 십자포화의 대상이 됐습니다. 집단 댓글 공격으로 채널 폐쇄우기까지 몰렸고 DC계에선 동석자의 불확치, 유족을 괴롭히는 페륜 채널로 도배됐습니다. 저는 당시 무척 서운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론 소년님을 이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성과 논리를 온전하게 추스를 경황이 없으셨을 테니까요. 그 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강 사건은 여전히 비전문가인 유튜브 집단과 군중의 특이한 콜라보레이션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견된 것이지만 그 결과는 더 끔찍했습니다. 검증 없이 무한 피드백된 확정 편향은 한강의 괴물이 되었고 동석자를 둘러싼 인디언 비교적 해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녀 사냥이고 사회적 집단 병리 현상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님께서 한강 군단과 명신하고 계신 3-3일 한강 추론은 모두 틀렸습니다. 3-3일에 언덕 밑으로 먼저 내려간 사람은 정민이가 아니며 동석자는 살인자도 아닙니다. 3-3일 시각에 정민이는 이미 중앙 댓글 쪽으로 옮겨진 상태이므로 3-3일 출발 지점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년님이 끝내 답변을 거부하시는 3시 10분 화장실 가는 인물은 소년님의 아들인 정민이가 맞습니다. 모순 덩어리로 뭉쳐진 3-3일 추론이 일고 가치도 없는 허구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한강 바보 군단은 3-3일에 앞서 내려간 사람이 정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타임라인은 아무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2.18에 목격된 정민이는 3시 10분경에 돗자리를 벗어나 화장실로 갔기 때문에 3-3일과 타임라인을 연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3.10에 화장실 가는 인물이 정민이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타임라인을 영원히 연결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진 겁니다. 이 사진은 소년님이 직접 제게 보내주신 정민이 최초 돗자리 위치입니다. 다행히 돗자리와 3-3일 출발 지점 사이는 사각 구간도 아니어서 타임라인을 입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민이가 투명 망토를 걸치고 이동했을 이는 없으므로 3-3일은 출발부터 태동 오류에 빠진 겁니다. 저는 소년님께 새벽 3시 10분 돗자리에서 일어나 공원을 걷고 있는 인물이 정민이가 맞는지 수차례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소년님은 지금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저는 소년님의 침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손정민군을 살해한 살인자를 찾기 위해 모였고 소년님은 어떤 의견이든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응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님의 블로그 타이틀도 아들을 찾습니다인데 왜 어렵게 찾아낸 아들이 걸어가는 영상의 컨펌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이제 정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2.18 사진으로 정민이와 동석자가 새벽 2시 18분 시점에 돗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명확해졌습니다. 돗자리에서 2.18부터 3-3일까지 두 번의 움직임이 감지됐고 두 실루엣이 각각 돗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먼저 3시 10분 정민이가 돗자리에서 일어나 가로등에 가려진 사각 구간을 통과합니다.
한강 바보군단은 이 실루엣이 사각구간을 통과하는 속도가 너무 빠름으로 정민이가 아니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CCTV 영상은 3차원 입체 현실이 2차원 평면으로 변형되면서 엄청난 왜곡이 일어나고 화각에 따라 원근법도 일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CCTV 영상으로는 거리 실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한강 바보군단은 2차원 CCTV 영상을 마치 3차원 홀로그래피로 착각한 듯 거리를 실측하며 실루엣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한강 바보군단의 추리 수준입니다. 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문에 대해 정민이가 동일한 구간을 동일한 시간에 통과하는 또 하나의 영상을 제시해 동일인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민이 상의는 회색 계열인데 너무 하얗다는 겁니다. 자연광이 아닌 LED 가로등 밑에서는 분광 반사율이 다르기 때문에 회색이 하얗게 보이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저는 310에 일어난 실루엣이 가로등 밑을 통과할 때는 하얗게 보이지만 가로등에서 멀어지면 다시 회색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도 입증했습니다. 하얗지가 않아. 그들은 이번엔 정민이는 흰 운동화인데 흰색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민이 운동화는 흰색이지만 검은 줄무늬가 가로로 길게 지나가고 있어 야간 원거리 카메라에 흰색 패턴으로 확연하게 찍히기는 어려운 형태입니다. 더구나 정민이가 돗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한 새벽 3시 10분 때는 다수의 공원 가로등과 편의점 등들이 절전으로 수등돼 어두워진 환경입니다. 공원의 조도 변화 영향으로 정민이가 이동하는 구간별로 운동화가 하얗게 보였다, 어둡게 보였다 했던 겁니다. 인간의 시각 센서와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은 생각보다 형편없습니다. 저는 화장실 앞 밝은 곳에서 운동화가 하얗게 보이는 장면을 입증했으므로 다른 구간에서 어둡게 보인다는 의문을 일소했습니다. 새벽 3시 10분 공원을 걷고 있는 인물은 정민이가 맞습니다. 1호6 동영상 촬영 후 돗자리에서 잠들었던 정민이가 310에 깨어나 화장실에 간 겁니다. 정민이 돗자리에서 정민이 체격과 비슷한 다른 사람이 같은 색상의 상하의를 입고 누웠다가 310에 일어났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흐릿한 CCTV 영상이지만 20년 동안 나치 이것을 아들의 걷는 모습을 아버지라면 단박에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소녀님은 다른 이유로 아들이 걷는 모습을 부정하시는 건 아닙니까? 310을 인정하는 순간 331 추론이 허구가 돼 통째로 날아가는 걸 두려워하시는 건 아닙니까? 소녀님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블로그를 통해 살인자를 추적하는 분석 추론을 열성적으로 포스팅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23일 동석자의 337 전화통화 분석을 마지막으로 갑자기 사건 추적을 중단하셨습니다. 혹시 블로그 포스팅을 갑자기 중단하신 이유가 331 추론이 허구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으셔서 그런 건 아니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소녀님의 아픈 가슴에 못을 박고 괴롭히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정민이가 그날 한강에서 겪었을 고통스러운 순간들의 진실을 밝혀보고자 함입니다. 소녀님과 저의 목적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이 대명제 앞에서는 부끄러움, 채통, 자존심은 모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정민이는 소녀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석자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동석자의 잘못이라면 정민이를 불러냈고 그날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다일 겁니다. 자신도 기억이 통째로 사라졌는데 살인자로만 몰아붙이니 방어적으로 돌아선 걸 겁니다. 아쉽지만 처음부터 동석자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했었다면 사건은 진실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강 바보군단과 수녀님은 잘못된 331 추론을 실행하시느라 사건 초기 역대급으로 뜨거웠던 국민적 열기를 모두 소진해버린 책임도 있습니다. 소녀님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정민이를 위한 시위에 참여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직접 피켓을 들고 앞장서서 한동훈의 멱살을 잡으십시오. 정민이 아버님으로서 하셔야 할 도리를 먼저 실천해 주십시오. 늦었지만 이제라도 331 한강 바보군단을 향해 해산과 회군을 명하십시오. 그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오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며 한강 사건을 끝없이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331 추론은 달랑 10초 분량의 흐릿한 흑백 영상을 한강 바보군단이 추상적 관념으로 각색한 잔혹동화입니다. 한강 사건을 2년째 미제로 빠뜨린 주범이 바로 331 추론입니다.
저는 이 영토리 추론이 한강을 지배하고 있는 데 대해 커다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살인자 쪽의 프락시 플래너였다면 사건 초기 역대급으로 폭발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기 위한 작업부터 착수했을 겁니다. 역대급 국민적 관심은 살인자들에겐 가장 두려운 존재니까요. 저는 그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유튜브를 활용했을 겁니다. 한강 사건이 발생하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우파 유튜버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331을 주구장창 설파하며 군중을 세뇌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331 우파 유튜버들의 로드맵은 이상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마치 한 작가가 집필한 시나리오 같습니다. 저는 한강 유튜버 중 일부는 살인자 측의 프락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는 제가 원망스럽고 미우시면 331 추론을 입증하십시오. 331 추론이 논리적으로 입증된다면 저는 즉시 채널을 닫고 영원히 한강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입증하실 수 없다면 제 요청을 수락하십시오. 한강판에 결이 다른 두 개의 진실이 양립하는 건 모순입니다. 먼 훗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목도한 진실을 바르게 기록해야 합니다. 한강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